Good morning, Bitcoin.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코인 360 페이지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 시각 비트코인과 리플 등 상위 주요 암호화폐들 또다시 빨간불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42%, 마이너스 7.76% 각각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리플인데요. 빨간불이 가득한 코인 360 페이지 속에서 오르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서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다소 암울한 장이 오늘 또 연출이 되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 중에서 오르는 코인들 없습니다. 낙폭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9.82%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리플도 8.27% 다소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봐도 오르는 종목 없고 오늘 대부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약세장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부 종목들과 스테이블 코인들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8위의 세타 토큰도 0.52% 강보합세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거래소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조정된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순위로는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2위, 후오비가 3위인데요. 시장은 약세지만 상위 5위까지의 거래소의 거래량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업비트는 15위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16% 증가해 왔습니다. 자, 보고된 거래량 순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보고된 거래량 순위로는 비트맥스가 1위, 비썸이 2위, 코인빗이 3위, 바이낸스가 4위, OKEX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썸이 현재 네, 거래를 약세 속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 찾기가 네, 거의 힘듭니다. 세타 토큰은 비썸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고요. 10X, BHP 캐시 등등 네, 종목별로 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4.56% 오르고 있네요. 하지만 주요 상위권 코인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3.67% 내림세고요. 리플은 8%, 이더리움은 7%로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37,000원 하락한 4,928,000원 선 기록을 하면서 500만원 밑으로 가격 내려갔고요. 비트코인 SV는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을 떨쳐내고 현재 2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1.6% 하락 중입니다. 이오스가 1.25%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 밖의 종목들 거의 다 약세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뉴스 BTC의 기사로 확인을 할 텐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 BTC의 보도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3,500달러를 터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인데요. 싱크마켓트 수석 분석가 나임 아슬람이 4,000달러대로 내려앉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슬람은 현지 시간 23일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4,700달러대로 올라서는데 실패하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규제와 관련된 환경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막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아슬람은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3,8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조만간 100달러까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슬람은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성이 없는 알트코인이 다수 없어지면서 이더리움의 가치도 동시에 하락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아슬람은 그동안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려면 ETF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약 2개월째 6,200에서 6,700달러 박스권을 유지한 이달 초에도 마켓워치를 통해서 ETF 승인만 받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 베이지가 계속되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베이지는 현지 시간 2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지금의 상승세가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불합리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4,100달러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주 하드포크 이후 가격이 급락했죠. 약 2개월 이상 유지된 6,2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인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네, 4,27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베이지 외에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BTCC 공동 창업자 바비리 또한 아직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원하는 위치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모로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대형 채굴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하락하며 손해를 보게 될 채굴업체가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간 23일 모로는 대규모 채굴업체들은 당분간은 적자를 보면서라도 채굴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이 아닌 3에서 5개월 후를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보이는 것만큼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약 330일가량 계속된 셈인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최근과 같은 하락세를 5번에서 6번이나 겪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 전쟁,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1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후 곧 끝날 수 있다는 비트코인 리스트의 보도입니다.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낸 통계에 따르면 네, 이들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얻은 손실은 무려 118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트윗 내용입니다. 해시 전쟁에 든 총 비용은 추정되는 대여료 810만 달러, 탑에서 나온 손실 610만 달러로 가장 싼 에너지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SV 진영 채굴자들은 353%에 달하는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일의 트윗이고요. 22일이 되니까 사정은 더 악화됐는데요. 사토시 비전의 SV 진영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 손실로 총 220만 달러의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ABC 진영 역시도 13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는데요. 킬로와트 시당 0.05달러의 저렴한 전기 비용에 기초한 손실이라고 비트맥스는 덧붙였습니다. 켈빈 아이언은 크라켄이 시장 조작 등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 미국 규제 당국에 제출한 법적 서류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앞서서 크라켄은 두 포크의 거래 모두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SV를 극도로 높은 위험의 투자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SV는 현재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화라는 비난에 직면한 코인기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켈빈 아이어가 목소리를 좀 누그러뜨린 것 같습니다. 23일 남긴 트위터에서 코인기은 이제 협상은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나뉘어서 양대 진영이 가면 된다 라고 표시하기도 했는데 싸움이 혹시 끝나더라도 양측 진영의 출혈은 쉽게 보상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버스타게 CEO 패트릭 버린이 소매 분야 사업 일부를 정리해서 내년 초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보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년 2월까지 기존 사업 매각을 마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2017년 이후로 그는 이미 이커머스 일부를 정리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버스타게 블록체인 관련 분사 메디치 멘터스가 사실은 아직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2,200만 달러를 잃었고 2018년 9월까지 9개월간은 3,9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 벤처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디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티제로가 한 달에 200만 달러를 잃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9년 재고 과잉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2014년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수용한 기업 중 하나가 되면서 개척자가 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충분히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트렌드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검색 비율은 4월 8일 이후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8일은 그런데 사실 가격이 7,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육박했던 기간이죠. 비트코인 데드, 홀드 같은 단어들의 검색량도 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주요 미디어가 종종 가격 하락을 리스크로 보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두고 어떤 홍보든 좋은 홍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네요. 자, 인도의 4대 글로벌 회계법인인 어니스트 앤 영이 2,000명의 블록체인 AI 서비스 담당자를 추가로 채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어니스트 앤 영은 3년간 10억 달러를 신기술 혁신을 위해 쓴다는 일환으로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큰 인도의 회사나 디지털 분야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라고 람 사베팔리 어니스트 앤 영 파트너는 말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현지 파트너와 일하면서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명의 안정적 증가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0월에는 어니스트 앤 영이 사내 블록체인 분석기 같은 툴을 개발해서 사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옵션 거래소 12월 선물 현재 4.23% 하락한 4,190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비슷하네요. 4.21% 내림세 보이면서 4,205선 기록을 했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4,286선 기록 중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코인360 통해서 가격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자, 분석가들의 분석도 정말 제각각 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항상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좀 더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말입니다. 저희 주말 방송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조만간 새로운 주말 진행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